한 1주? 2주 전에? 어디 술집에서 왜 나한테 요새 통 연락 왔더니 그렇게 되네? 선배님 얘기 나와가지고 자기는 둘이 그 가게 앞에서부터 손잡고 뛰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아 그거 봤구나 네 어. 너무 귀여웠다고 그래서 선배님도 집에 빨리 가고 싶으셨고 되게 언제 그런 거 한번 해보겠어 응? 술 먹고 다 술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오는 순간에 보아 손을 딱 잡고 응. 뛰기 시작했다고 그 밤에 잘 뛰더라고 또 보아도 혜진 선배님이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그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내 살아생전에 보아를 언제 보겠어 다시 또 손잡고 이번에는 어떻게 삼성동을 한번 보아 씨가 밖에서 나와서 만나면 되게 소녀 같아요. 되게 어려 소녀 같고 또 소녀 같다고 막상 보면 또 그 노래 보면 음색이 좀 특이하잖아요. 그 한 소절을 하더라도 왜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뭐래? 어둠 속에 넌 얼굴 보면서 아 근데 트로트가 되잖아요. 그리고 보아 씨 노래를 들으면 약간 음식이 어떨 땐 슬프, 약간 뭐라고 그래, 구슬프다고 그래야 되나요?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걸 겪어서 그런가? 아무튼 그런. 그래서 보아 씨 같은 경우에 20가지 색깔 이상의 색깔이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.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센터 같아요. 우리 엄마만 아닌가요? 참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.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 왜 그 뭐 지금 광고죠 뭐 근데 거기 왜 보아 씨가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것들이 있잖아 이렇게 아 화장품 살짝 살짝 흔드는데 볼수록. 그거 희한해요. 그게 매력인 것 같아. 어? 나를 보고 흔들진 않잖아요. 근데 마치 나를 보고 흔드는 것 같잖아요. 어? 내가 너무 빠졌나?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또 드라마 한다니까. 뭐 네. 그 드라마를 꼭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. 그 근데 떨린다. 배우가 누구라고? 남배우가? 최다니엘 씨. 아, 다니엘. 네. 걔는 안 보이고. 다니엘 볼 일이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연기를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돌 친구들에 비해서는 되게 늦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난 그건 더 좋다고 봐 그죠?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건데? 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캐스팅 되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점이 보아라서 싫으시다고 그건 권보아라고 그래. 아, 그거 괜찮다. 연기할 때는 좀 권보아라고. 제가 그래서 되게 작은 역할을 많이 찾았었거든요. 작은데 임팩트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. 근데 또 그럴 때는 보아라서 항상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수였고 뭐 아이돌들은 쉽게 배역을 따잖아.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얻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. 그렇지 않잖아. 저는 역으로 보아라서 안 된 경우가 그렇겠지. 다반사였거든요. 뭐 연기를 못해서 아니면 뭐가 안 돼서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냥 보아라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고 슬펐어요. 왜냐하면 저는 보아인데 보아라서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보아로 안 살 수는 없잖아요. 제가 만나도 사실 해드릴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았었고 사실 이번에도 오디션 봐서 이제 한 거였어요 대단하네 네,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신인 연기자고 처음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보아가 연기한대 하면 가수 보아의 눈높이로 쟤 얼마만큼 연기하나 보자라는 시선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네. 하나하나 일일이하지 마 그거는 과정 중에 하나지 네. 그게 결과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드라마를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
많은 영화, 많은 드라마 중에 그냥 하나야. 그렇기 때문에